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양산시을 김두관 국회의원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6일 부울경 국회의원, 부산, 울산, 경남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여름 예정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와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당장 부울경과 남해안 전역은 원전 오염수의 영향권에 들어 지역민들의 생업 환경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 이 사안을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고 강력하게 일본에 항의하고 대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태호 국회의원입니다. 김태호 국회의원이 꿀벌 집단폐사와 양봉농가 피해를 위한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꿀벌 집단폐사 원인을 기후변화와 응해류, 농약 살포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규명과 대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꿀벌 집단 소멸은 양봉농가뿐 아니라 농업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양봉산업의 발전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국회의원입니다. 김영선 국회의원이 국내 친환경 버스 생산 기술 향상과 유통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버스 연구 개발비에 대해 최대 5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세제 지원으로 우리나라 친환경 버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최형두 국회의원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이 주최한 글로벌 소형 모듈 원전 생산 제조 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8일 열린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자력 전문가, 산업부, 도내 원전 중소기업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중요성과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최 의원은 수출 주도형 국가전략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소형 모듈 원전 혁신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